2024학년도 대학별 논술 수능 직후에 단기 완성, 그야말로 초특급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연세대학교 수능 전에 봤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 9월 23일 날 본 논술, 자 유사 적중, 확실하게 유사하게 적중했습니다.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수능 전에 봤던 서울시립대, 홍익대, 자 그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등등, 자 이제 가톨릭대 봤죠? 자 물론 의대 그다음에 약대는 수능 이후입니다만은, 자 저희가 11월 17일부터 매일 있잖아요. 매일 그야말로 인하대 아주대본은 12월 22일 3일까지인데 12월 2일이 데드라인이죠. 자 논술 우수자 전형. 자 수능 직후에 그야말로 꽤 많은 대학들이 단기 중에 단기에 준비를 하고서 시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학들이 무리할 정도로 왜 수능 끝나 하루 이틀 보고 지나서 논술을 시험을 보겠느냐. 물론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하는 취지도 있지만 이미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인문계는 언어 영역, 국어 영역이죠. 국어 특히 이제 독서, 자 아무튼 인문 사회 관련된, 자 그 다음에 문학 있죠. 특히 소설들, 아무래도 이제 논술에서는 문학 중에서도 시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소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자 그다음 평설, 그다음 독서 질문들 있죠. 그러니까 인문 사회계 언어 논술이 있죠. 인문 논술의 경우는 아무래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국어에 바로 문학의 소설에서 일부 아울러 독서 질문들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예비 논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의 문학 소설과 독서 질문들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대학마다의 바로 질문들이 많이 거의 100% 활용이 됩니다.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이죠. 사회탐구, 특히 이제 사회문화랄까 인문계 기준합니다. 사회문화랄까 그 다음에 생윤사문, 즉 생활교육이라고 또 윤사 있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경제 질문들 또는 도표들, 자료들, 통계들 있잖아요. 지리 관련된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질을 묻는 게 아니고 일단 제시문 텍스트를 대하는 데 있어요. 인문사회의 경우는 어쨌든 자 국어의 바로 문학, 소설, 그 다음에 독서지문, 사회탐구에서 사문, 생륜, 윤사 이 관련된 제시문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자 지금까지는 오지선다로 수능을 봤지만, 그렇지만 논술은 어때요? 일당한 기준에 의해서 요약하시오, 비교요약하시오,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시오, 또는 설명하시오, 분석하시오, 그 다음에 제시문끼리 엮어가지고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가을을 비판하시오,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자 나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것이 가지고 문제점을 밝히시오.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일종의 바로 어때요? 수리 논술의 텍스트들, 지문들, 범위, 수, 원, 투, 미적분, 확장되면 있죠. 확통, 그 다음에 이제 기하 1분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수리 논술은 주로 이제 인문계가 아니고 자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때 논술의 경우는 이미 연대에 빠집니다. 실입대에 빠집니다. 가톨릭대, 의대, 약대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나머지 인문 자유는 빠지죠. 약수령 논술은 별도입니다. 논술 우수자에 국한해서입니다. 그다음 홍익대 빠집니다. 이미 논술을 다 봤단 말이에요. 성신여대 빠지죠. 그래서 나머지 여타 대학들이 한양대부터 쫙 가니 가는데, 자 수리 논술의 경우는 어때요? 자 각 대학마다 개친 도친입니다. 그렇죠? 초록은 동색입니다. 자 수, 원, 투, 미적분이 거의 90% 이상이죠. 부분적으로 확통이나 기하까지 들어갑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말이죠. 인문계는 주로 이제 인문사회계는 아까 얘기대로 자 문학의 소설, 그 다음에 문학의 어떤 외적인 요소로 독서, 국어에서 그 사회탐구, 사회문화의 바로 기저, 생윤, 그 다음에 윤사의 기저 이런 질문을 활용해서 어떤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라 또는 의견을 써라, 그죠? 자 그 다음에 해결 방향을 제시하라 이런 것들이죠. 제시문들이 보통 가나다, 많게는 가나다라 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뭡니까? 일종의 바로 제시문을 주고, 보기 내용을 주는데 보기가 주로 이제 통계치표라고 이렇게 활용하는 역량이죠. 약간 수리적인 접근 요구되는 문제도 한 문항, 두 문항 있죠. 상경대의 경우는 언어 논술이 앞에 나오고,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건국대, 그 다음에 숭실대 대표단의 상, 이화여대 마찬가지죠. 자, 성균관대 마찬가지로 상경계는 어때요? 큰 문항 두 개 중에 하나는 언어, 인문하고 똑같죠? 뒤에는 수리 분석하는 거. 한양대처럼 어때 확률 통계랄까 이런 것들인데, 일단 수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인문계 논술은 주로 상경 쪽에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어때요? 일단 자연계열 또는 의대 일등이겠죠. 바로 수리 논술. 수리는 난도가 높지는 않죠. 이미 수학에서 배운 범주 내에 다 이루어진다만 어때요? 과정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일부가 이제 과학탐구 있죠. 자 이미 연대는 어때요? 과학탐구로서 과학 논술로서는 거의 이제 올해 마지막 끝났고요. 내년도 이제 9월 고려대학교 7년 만에 논술을 보아도 합니다만 여름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자, 인하천하, 인하천하 일단은 언어논술, 인문논술, 인문사회계, 그 다음에 자연계, 우대, 수리논술, 자, 일부 대학이 바로 과학논술, 자, 그 다음에 이쪽 일단 서울여대처럼 과학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죠. 수리논술 관계 없고요. 대부분 절대적으로 자연계는 아무래도 90% 이상이 바로 수리논술에 기인하죠. 경기대는 어때요? 문이과 관계없이 그냥 인문논술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어때요? 수능 공부를 했다 그거예요. 그죠? 다만 이것은 어때요? 좀 약간 서술형으로 쓰라 그런 취지. 그러니까 어때요? 수능하고 반대로 마킹, 진술되게 마킹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대학도 있죠. 이미 수능 공부했기 때문에 90%에서 한 거다 이거야. 그죠? 10% 정도만 자, 좀 찜을해서 와라. 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그나마 있죠. 자, 약간의 연습하고 시험장에 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여러분 지원한 대학 수시 6개 카드를 전부 다 논술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부는 절반은 뭐 이미 좀 뭐랄까 논술로 하고 나머지는 학종으로 해서 그죠? 뭐 연대에 고대 연대 활동 수용도 있고 고대는 어때요? 학업 수용도 있고 제시문개발에 면접 구술 있잖아요.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 전형의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과목별로 있죠.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과학 그죠? 전국 과목별로 해서 면접 구술 있고 그다음에 저 경희대학교 네오리센성 전형 그다음에 어때요? 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자 그다음에 어때요? 동국대학교 뭐 두드림 전형이랄까.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이랄까, 등등. 자, 인문계 중에 일부가 어때? 영어 지문이 있는 데가 있죠? 자, 이와이대 대표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겁먹을 건 없고요. 지금까지 원서는 됐지만은 수능 준비 때문에 논술 준비를 제대로 못한 수험생이 많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있죠? 일단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쭉 하니 해가지고, 오전에, 자, 한 블럭. 2시부터 오후에 한 블럭. 6시부터 저녁에 한 블럭. 하루에 세 블럭이 매일 있습니다. 11월 17일부터. 한 블럭당 보통 4시간 전후,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있죠? 저희 그 스카이 입시 교육 대치동 본원. 자, 음마사가리치 로또라 있습니다. 음마사 로터리에. 직영하는 하고 서초 방배원 있죠? 일종의 4호소 총대 7호소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저는 논술의 레전드로서 논술교육 총괄하는 논술교육원장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스카이 입시 교육 대치동 본원, 음마사가리치 쪽에. 자, 아무튼 저도 논술 교육 벌써 37년째입니다만은, 이번에 9월 입사를 받은 연세대 논술만 해도 있죠. 일종의, 야, 이게 대피다 보니까, 유사 적중이 돼.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됐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논술 공부를 지금까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더라도, 워딩을 해보고 나이팅 해본 경험이 참 적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야말로 어때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수능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언제든 다 준비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인문계나 어때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이 어떤 수학적인 어떤 텍스트 자료, 과학 자료들 있죠? 주어진 텍스트를 보는 거는 여러분 하자가 없어요. 다 됩니다. 누구나 다. 그죠? 약간 느낌 차이일 뿐이지만, 그걸 다 막 문제우대 맥 활용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답을 써내는 거 있잖아요. 요 과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말이죠. 여러분들이 11월 때 수능 끝나고 나면 11월 18일 날 어때요? 첫 토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18, 19, 토요일. 자, 그다음 보편적으로 어때요? 22, 23도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그 다음에 또요? 자, 25, 26, 또 토일, 그죠? 그 25, 26, 25, 토 전에 또 22, 23 해서 그 주중에, 그죠? 이루어지는 또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25, 26 지나면 또 어때? 12월 2, 3. 이 3주간의 집중 몰입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매일 있잖아요, 매일. 오전 블럭 10시부터 한 2시 정도, 그죠? 오후에 2시에서 6시 블럭, 6시부터 10시 블럭 해가지고 있죠? 자, 최소한 4회 이상. 한 블럭당 4시간 전으로 해서, 그죠? 자, 4회 이상 함으로써 완성도를 가지게 한다. 다만 어때요? 자, 11월 18, 19, 토요일에 논술과자 보는 대학은 어때요? 어쩔 수 없잖아요? 18일에 논술과자 보면 두 블럭 정도밖에 못하죠? 맥시멈 세 블럭. 17일에 오전 세 블럭이니까. 19일에 시험 보는 대학은 또 17, 18, 양일 활용해서 네 블럭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연이어 연강도 가능하죠? 자, 저희는 있죠. 이 대학은 몇월 며칠날 몇 타임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있죠. 좀 선택지를 많이 줬습니다. 시간 선택을 여러분이 좀 먼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등록을 받고 있단 말이죠. 저 파이널 특강. 저는 인문계 논술 총괄합니다. 자, 수리 논술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바로 어때요? 이원재 수학 대표님, 그죠?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대학으로 이강우 우리 수학 연구소장. 그 다음에 어때요? 윤일이 수학 기획팀장, 그죠? 자, 국어는 저를 비롯해서 있죠. 총 6분의 선생님들이, 그죠? 자, 윤기신, 정재현, 그 다음 유주혁 선생님, 그죠? 아무튼 아주 기라성 간 베테랑들이 인문계 언어 영역 총괄 책임지입니다. 상경논술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경영대학 졸업하신 바로 어때요? 우리 이강우 선생님 팀. 근데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이원준 우리 수학 선생님 팀. 총괄해서 말이죠. 과학논술 올 때 우리 유홍선 과학팀장님 등등. 그래서 11월 17일 날 세 블록,
부터 해가지고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14일간의 미러클. 13일간의 미러클입니다. 13일간의 미러클 완벽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단기 특강으로 해서 반별 정원 5명제로 해가지고 중요한 건 논술은 어때? 1대1 첨삭. 첨삭 지도가 논술의 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수리 논술, 그 다음에 과학 논술, 매일 시간 들여서 고3 재수생, N수생들 있잖아요. 특히 한양대의 경우는 어찌됐든 논술 90% 이제 내신 10%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러니까 금년도 수능 최저가 논술 100%가 많이 늘었잖아요. 항공대 이학계열의 경우, 자, 어쨌든 우리 이강우 선생님이 아주 최남바 트립, 남바 탑으로서 말이죠. 진행하고 있고. 아무튼 말이죠. 어때요? 뭐, 광운대도 그렇고, 아무튼 등등. 논술 100%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일부 수능 최저가 걸리는 대학이 일부 있지만, 그야말로 이제는 수능 끝났지만은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서 있죠. 최종 합격을 위한 수시의 어떤 모텐덤을 논술로서, 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이 아니고 있죠. 일반 학종 전형이 또 무지 많죠. 그럼 별도의 면접 강좌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자, 사회원서 대체동보는 음마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카이 입시교육. 그 다음 서초방변. 4호 총신대 7호선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아무튼 4호선 논술, 7호선 논술 있잖아요. 전국권 단위 학습을 합니다. 자, 그점 아시고. 자, 일단은 아주 회차별로 1대1 멘토링 첨삭합니다. 언어존, 그 다음에 수리존, 과학존 있죠. 최근 5개년간의 기출론제의 변형 문제를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지원한 어떤 대학에 맞춤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13일간에 걸쳐서 사회완성 갈무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오전 10시 블럭이 A존, 오후 2시 블럭이 바로 B존, 저녁 6시 블럭이 바로 C존입니다. 그래서 매일 A존, B존, C존 이메일을 통해서 말이죠. 일단은 매달 며칠 날, 예를 들어 11월 1회차 11월 17일 날 A존, 2회차 11월 17일 날 B존, 아니면 2회차 11월 18일 날 B존, 이런 식으로 최소한 4회 이상, 맥시멈 12회 있잖아요. 저 의대나 조금 뭐 경북대 A에게 투처럼 말이죠. 수의대 약,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자, 그 다음에 치과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말이죠. 또는 약학대학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 의대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회차를 좀 많이 해서, 그만큼 많이 해서 결과를 얻도록 준비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5명 정원제로 해서 1대1 맞춤 점사, 자, 언어, 그 다음에 수리, 과학,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과목별로. 최근 5개년간의 논제를 갖다 연계해서, 아까 얘기들 A점, B점, C점 하루에 세 블럭에 바로, 자, 논술 수강이 가능한 시간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4회차, 12회차. 자,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항공대. 어때요? 아무래도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보는 18, 19존, 그죠? 시험 보는 날. 자, 그 다음에 동국, 서강, 가톨릭, 의학학과, 서울과기대. 자, 경기대, 한국기술교육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광운대학교, 자, 그 다음에 있죠.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양대, 본교, 덕성여대, 중앙대, 인하대, 아주대. 인하아주가 12월 2일, 3일, 그죠? 인문계, 자연계, 인하아주가 제일 뒤에 보죠. 그 전에 이제 경북대, 동덕여대, 부산대, 세종대, 이화여대. 자, 그 다음에 있죠. 아까 항공대의 경우는 뭡니까? 일종의 바로 이학계열, 항공운항학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때요? 공학계열, 그 다음에 경영대학. 경북대학교는 어때요? 일종의 바로 의대, 그 다음에 치대, 수의대, AAD2 논술. 자, 다양한 버전 대학별 논술이잖아요. 제가 진행을 다 합니다. 자, 언어 논술의 경우는 어때요? 어찌됐든 말이죠.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사고 등의 평가는 주로 이제 통합교과의 논술이 많이 되셔야잖아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5명 한반 제로죠. 그래서 언어 논술, 인문 언어는 말이죠. 비교 평가형이 있고, 텍스트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통합 분석형이 있고, 상황 판단형이 있습니다. 자, 유형별로 개요 첨삭을 먼저 한 다음에, 자, 논술을 작성을 했죠. 현장에서 온라인 첨삭은 불가능합니다. 자, 논제 의도를 충족을 했는가, 이게 바로 논술 첨삭의 최고입니다. 제시문 요약을 활용을 제대로 했는지, 제시문 핵심 내용 재구성이 잘 됐는지. 자, 일단 인문계 논술 환문 역량이죠. 주어진 텍스트 제시문으로 문제 의도에 맞게 환문, 자, 문맥을 바꾼다니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자, 물론 일부 말이죠. 일부 이제 어때요? 좀 그 자료 통계 이걸 분석하는 역량을 묻는 거 논술 문제도 있죠. 그럼 자료를 제대로 활용했는가 이런 것도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문계 논술의 경우는 아웃라인 개요짝이 있잖아요. 글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글의 입체감 있는 골조를 짤 건지 설계도를 잘 짜야 됩니다. 이게 개요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문계는 철저하게 개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의 경우도 어때요? 문제 구도에 맞게 과정을 기술을 쫙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웃도어는 개요를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죠? 어떤 흐름으로다가 내용을 짤 것인가, 플로우 차트를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 것인가, 기획력을 갖춰야 됩니다. 과학논술 마찬가지로 과정 평가니까. 자, 그 다음에 수리논술 어때요? 수학. 그죠? 어찌됐든, 수, 원, 투. 그 다음에 미적분이 중심입니다. 거의. 여러분 수학에서 배웠던, 수능에서 배웠던, 그래, 맥락을 문제의도에 맞게, 이제는 어때요? 일정한 뭐, 서답형제는 답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을 써야 되니까, 과정은 부분 점수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도 과정을 써보고 직접 어떻게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봐야 돼요. 기획을 해야 됩니다. 자, 기출 문제를 배울 수 있어서, 어떻게 철저하게 수리 논술은 정답을 도출한 유형, 과정을 설명하는 유형, 또는 증명을 한 유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게 접근하는 약간 흐름도랄까, 문제 해결 솔루션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의 전문가, 서울대 수학관원시말 이원준 수학 대표가 중심이 돼서, 자, 논제어도를 충족을 했는가, 수식이나 도표를 제대로 활용했는가, 텍스트 있는 거, 핵심 내용을 재구성을 잘 했는가,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언어논술도 그렇고, 수리논술도 그렇고, 주어진 자료 있죠, 텍스트. 요걸 활용을 하면서 문제의도에 맞게, 어때요, 기획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어때요? 자, 아웃라인 잘 짜야 돼요. 설계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과학논술 마찬가지예요. 수리논술은 정답을 도출하고 과정 설명하고 실험 과정 유형하고 우리 이혁 박사, 유홍선 박사 팀입니다. 최고의 대추동 설계자들이죠. 프런트 정신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죠. 자, 논제도 충족을 했는가? 공식이나 개념들 있죠? 주어진 뭐 과학 같은 소스들 활용을 잘 했는가? 이런 영역도 평가를 하는 게 바로 논술 평가죠. 매 문항마다 배점이 정해지고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감점 평가죠. 계속 어때요? 점수를 까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최대한 감점되지 않도록 해 가면서 개요를 짜야 되고 이 과정을 써야 됩니다. 답안을 써내야 돼요. 그죠? 제한된 시간 내에 이게 역량인 거니까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어때요? 새로운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제시문 내용 활용하면서 여러분이 수능에서 배웠던 그런 기재를 응용을 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90% 수능하면서 90% 논술 공부를 해온 거라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논술 좀 준비해서 시험 보기 가능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논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알겠죠? 자, 그 점 아시고 자, 11월 17일부터 매일 자, 12월 2일까지 아무튼 A블럭 10시부터 B블럭 2시부터 C블럭 6시부터 저녁에 오전 오후 저녁 시간 매일 3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18, 19, 25, 26, 12월 2일, 3일 있죠. 토요일 3주간에 걸친 주말의 시간에 맞게 시험에 맞게 역산해가지고 있죠. 역산해가지고 자 최소한 4블럭 정도에서 한 12블럭까지 의대나 이런 약대나 그죠? 치대, 수의대, 한의대 시험생들은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자 우리 대추동 본원의 최고 논술 전문가들이 저는 인문계 총책임진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만은 수리든 과학이든 어때요? 전체 윤곽을 갖다 잡으면서 우리 많은 우리 최고의 전문 베테랑들이 논술 좀 해주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도 분명히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맞추면 첨삭입니다. 과목계는 한 반당 5명씩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치밀하게 돌아가면서 학습을 해줍니다. 대추동고는 눈마사가리 쪽에 스카이 입시교육 자 서초방배원 스카이 입시교육 4호 총시대 7호소 이수역 쪽에 자 어때요? 4호 총시대 7호소 이수역 쪽이면 평촌, 안산 그죠? 4호선 어때요? 용산 그 다음에 이쪽 종로 성북 도봉구 노원 그 다음에 4호선 진접 그죠? 자 쭉 한 올라가서 자 7호선 타면 어때요? 일종의 바로 부천, 부평, 그 다음에 인천. 자, 그 다음에 쭉 어때요?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쭉 하니 올라가면서 이제, 저기 도봉구, 의정부, 동두천까지 연결이 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추동 번호는 어때요? 용인, 수지분이나 죽정, 그 다음에 송파, 그 다음에 하남, 미사, 그죠? 그 다음에 강동, 송파, 그 다음에 저 성수동.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저기, 수지, 죽전, 화성, 동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시 평택, 그죠? 대전,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다 연결이 됩니다. 사통팔달, 전국 단위로 해서, 우리 제주도, 그죠? 어찌됐든 다 연결이 됩니다. 광주, 광역시, 그 다음에 이쪽 호남, 여수, 목포, KTX, SLT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점 아시고, 일단은 이제 수능 끝나고, 어때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바로 논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두 축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말이죠. 일단 수시 보고 나서 12월 15일쯤에 일괄적으로 수시 6개 카드 다 발표되잖아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자, 일단 여러분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습니다. 기왕에 원서 냈어. 수능시험 끝났어. 11월 17일부터 딱 맞먹고 활용 점점이야. 이제는 마지막 피니싱으로서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잖아요. 자, 논술 전형 아니면은 어때요?
학생부 전형 학종이니까 자 그제 마시고 이 OT 영상 강의는 바로 논술 우수자 전형을 지원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파이널 그죠? 초특급 단기 완성의 바로 논술 완성을 위해서 일단 어떻게 우리 스카이프 주객이 여러분의 합격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를 간단히 압축해서 안내해 드리는 그 영상 OT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어때 논술 교육의 레전드로서 서울대 국어교육원은 전통 어때요 좀 논술 그야말로 논술로서 논술 전문가로서 레전드로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단단히 어떻게 합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도록 여러분에게 온 열의를 바칠 겁니다. 그간의 35년 이상의 그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어때요 정통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겁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합시다.